되겠죠? 아, 예. 재무제표 좀 봤는데 그냥 뭐 엉망이더라고요. 아버지가 손 떼시고 회사가 많이 망가졌죠. 역시 주인 손안탄 회사는 문제가 많아요. 네가 주인이다. 저는 여성들의 능력을 높이 삽니다, 조 과장님. 그런 점에서 우리 회사가 좀 뒤떨어져 있었죠. 조 과장님 활약 기대가 큽니다. 열심히 해주세요. 저는 신상 필벌이 아주 확실한 사람이라서요.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아니 뭐 조 과장이야 뭐 잘하니까요. 아 근데 회사로 들어오시면 어떤 자리로? 글쎄요. 제 자리 부장님이 좀 만들어주시겠어요? 아 제가요? 예? 아 제가. 아이고. 제가 아직 아는 것도 많이 부족하고 배워야 될 것도 많으니까 적당한 자리로다가 마련해 주시면 좋겠는데. 뭐 직원들이 위화감 들지 않을 직급으로다가. 아, 뭐 그래도 그게 또 그렇다고 아무 자리나 할 수는 없고. 인사 이동을 얼마 전에 해서 당장 비울 자리가 마땅치 않을 겁니다. 네, 그런 것도 있고요. 아, 그런 걸 기다렸다 하시나 보죠? 방 비우는 이유는 많을 것 같은데. 아, 그럼요. 예,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. 예. 아,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네. 사람 좋았던 회장님하고 질적으로 다른 인간이라니까. 봤잖아, 그 어린 놈의 자식이 사람 줬다 놨다는 거. 에이씨. 저, 어떤 자리로 생각하고 계십니까? 그 뭐 생각한 자리가 있긴 한데. 아, 다음에 얘기할게.